아유,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. 부득이하게 요즘 좀 바쁘네요. 아유, 미안합니다. 근데 사람이 바쁜 게 낫지 않냐?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에 감동했는지 갑자기 골드를 준다고 하더라고. 감동은 좀 많이 했나봐. 편집 열심히 해라고 맥북 하나 사줬습니다. 맥북 충전한다고 하니까 별말 안 하더라고. 할까 하니까 이제 할 거면 벨페나 보고 이래. 그래서 아, 이거 나 부캐릭 세팅이나 좀 해주려고 하는데 하니까 자기꺼 골드 좀 준다는데. 이나님 팬이에요. 열심히 모은 전재산입니다. 따라갑니다. 300만원 넘는 노트북 받고 28만 구리면은 이거 수지타산 좀 안 맞네. 막상 받으니까 쓰기가 싫네. 일단 좀 놔뒀다가 티저 뜰 때까지 존버 좀 해봅시다. 잘 쓸게요. 잉글랜드맨. 아, 걸. 다룡이가. 잠깐만, 이거 다룡이 견적 좀 내보자. 야, 님들 오이스컵 세팅 어떻게 합니까? 견적만 내보게 한번. 일격 말고 일단 3회 로이 원기 돌지라. 돌대가 효율이 나와? 궁청 공이속 올라가는데 5초 아니야? 아, 풀이 5초가 안 돼? 저 밭을 질증으로 가도 풀효율이에요?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지금? 이게 뭐 신속 몇회냐 따라서 뭐 사이클 무너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? 없어? 근데 내가 길게 봤을 때 얘 일격 악세 평생 못 맞춰줄 것 같아. 그냥 쌈마이로 가는 게 낫지. 내가 봤을 때 계속 다른 캐릭 신경 쓰다가 평생 못할 것 같아. 그냥 쌈마이로 가. 그냥 뭐 세고 자시고 성능을 떠나서 그냥 싸게 가려고 지금. 오이 세팅보다 싼 청단 이격 스코어 허실. 해설할게요 그냥. 나왔다. 가격 한번 볼까? 야 뭐야, 6만 골인데. 야 진짜 존내 싸네? 이거 좀 올려볼까 품질? 투카 치명 둘 다 480으로. 아니 존내 싸는데 이거 그냥 세팅할까 지금? 아니 무슨 고대 세팅이 10만 골도 안 넘어가는 건 나 또 처음 보네. 야야 신속도 좀만 더 올리자 그냥. 야 이거 빨리 사서 치우자 이거. 맞춥시다 이거. 돌은 깎으시고 출발하셔야죠 선생님. 돌 뭐 깎아야 되지? 잠깐만, 아까 돌 뭐였냐? 기습의 질량? 그냥 이대로 가자. 기습의 질량. 돌대 정각 있냐고요? 들격대장 얼마임? 비싸? 됐어. 돌대 있어요. 아니 급받진이 한 게 아니라, 야 님들 악세가 존내 싸잖아 저거. 기습 아드돌이 좋다고? 질증 악세가 싸다고? 그럼 기습의 아들을 깎아볼게. 돌 깎고 다시 한번 세팅해보자. 존내 쌀 것 같아요. 이러나 저러나 개 쌀 것 같거든? 아, 어차피 77은 뭐 그냥 띄우죠. 그동안 돌을 깎아온 게 있으니까 바로 여기. 아, 45까지는 유효라고 생각해는 아니었고. 스퍼가 자기 버리지 말라고 97 주면 어떡해? 아. 어? 96이면은 스커 저거 독한 놈 유기 안 당하려고 발악한다. 스커가 좀 이상하긴 해. 요거는 좀 비쌀 듯. 이거 얼마냐? 와우. 요거 팔면 풀셋이네. 본전치기 아니냐? 그냥 맨날 재미없다고 찡찡거릴 바에는 그냥 재미라도 느끼게 그렇게 합시다. 그러면 다시 돌려야 되네? 96이면 더 싸질 것 같은데요? 아, 야 투포작이나 좀 하자. 야 스킬 좀 알려주셈. 누구 거 봐야 되냐? 어 뭐야? 그렇지. 봐봐 이거 잘 붙어. 전부 다 나 단일로 때리기에는. 유기 안 당하려고 운 좋은 스퍼가 독할까? 근데... 저래도 만만주는 이다가 독할까? 근데 얘는 진짜 버려지기가 싫나봐. 얘는 강화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진짜. 안 되는 게 없어. 잠깐 칭찬했다고 또 발악하는 거 봐라. 줘라 악세 맞춰야 되니까. 그렇지. 꼭 한마디를 해야 되고. 아빠 난 안 버릴 거지? 그치? 야 어떻게 버리냐? 이 정도로 발악을 하는데. 야 이 정도로 발악을 하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버려. 어 그렇지. 어 야 얘는 그래 너 안 죽일게. 뭔가 캐릭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. 아 나이스 두 개 사. 커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숨통 끊는다. 다시 똑바로 해. 그렇지. 꼭 한마디 해야 말을 들어. 어 그래 전자레인지 다 돌았다. 야 가자. 내가 무슨 캐릭을 세팅하는데 악세 가격이 걱정이 안 되는 건 나 지금 난생 게임하면서 처음이야 지금. 이랬는데 악세 가격 50만 나오면요? 방중입니다. 야 이대로 가자. 아 충전을 또 해야 되네. 아 이건 좀 돈 아깝긴. 어? 야 뭐야? 아니 수바 이거 안 사. 아 피곤하네 진짜. 아 여기서 크리스탈 떠주는 게 좋아. 폐온 하나에 크리스탈? 폐온 몇 개 나오냐? 수바 이거 폐온 한 덩이만 떠도 이득이네. 폐온. 아니 얼마를 쓴 거야 수바 악세 맞추다가. 이러면 일격을 맞췄지 씨X아. 아 반지가 좀 비싸네. 아 이거구나. 뭐야. 아, 반지값이 11만 골이고 나머지가 8천 골이네. 됐어. 요거 팔찌를 어떻게 해야 되나? 지금 팔찌 딱 두 번 할 수 있거든? 팔찌가 좀 아담해. 신속 단일 옵션에 부여 세 줄로 가자. 어때? 딱 그게 나을 것 같다.
간다. 사실 뭐가 뜨든 상관없어. 그냥 유효만 붙이자. 어차피 치명이 떠도 되고 특허가 떠도 돼. 그리고 얘는 뭐가 떠도 상관없어. 이것들 빼고요. 뭐가 떠도 상관없긴 한데 이것들 빼고 뜨면 좋아. 요것들도 빼고. 야 왔다. 한 번만 가자. 열정이나 우월 뜨면 끝이야 그냥. 기습도 좋아, 습격도 좋아. 하나 둘 셋 고. 한우마탄 이득. 자 일단 다음. 반전의 반격. 앵콜 체력 있네. 속공 숙련 힘. 야 개노잡 삼형제들 연속으로 봤는데? 아니 봐, 이럴 거면 안 돌렸지. 2단이 팔찌는 이 옵션 붙은 걸로 사는 게 좋음. 알아요. 비싸서 안 샀습니다. 아 근데 제약 100 붙은 거 존나 꼴보기 싫은데. 아 이거 아덴 다 챌 필요 없죠? 아 야 적응이 안 되네? 와 야 캐릭은 졸라 가볍다. 야 이거 야 생각보다 센데요? 잠깐만 이거 공팍 갈게요. 이거 초대하지 마. 그냥 맛만 좀 보러 가자. 오 야 센데? 야 무슨 게틀링 건 쏘는 것 같아. 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? 됐다 단용아, 지금 이 세팅으로 일격 악세 먹고 팔자. 내가 봤을 때 네 운명 그거다. 일격 세팅을 못하면 일격 악세를 먹고 팔아.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라. 그게 맞다. 우리 열심히 일해서 곡성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해. 야 뭐 여기 고렙 하나 있는 거 같은데? 누가 고렙이야? 아 뭐야 16층인데 하나가 아니야? 아니 좀 즐기려고 했더니 또 애들 노는데 왜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래요. 치유사 좋다야. 마음의 양식 뭐 그런 캐릭인가? 아 원래 쿠쿠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야 쿠쿠까지만 하나 가라. 예 분해집니다 캐릭. 야 미쳤네 훌륭가. 안돼! 오 깜짝이야. 야 캐릭 맛있네 이거. 와 야 세다 이슬비. 오 42퍼? 이슬비 조만간 찍먹 한번 들어가야겠는데? 세팅이 아직 완벽하게 된 캐릭이 아닐텐데 지금 트럭이 아니잖아. 야 재밌어. 일단은 좀 재밌고요. 이슬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슬비도 하나 해볼게. 이분 스펙에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좀 더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지금. 스킬 뭐 쓰냐? 소용돌이. 칼바람 바송은 포기할 수가 없나 보네 이슬비 너에. 아 걸렸네 또 씨발. 한번 가보자. 아니 민간신앙이야 민간신앙. 오늘 여기까지 하면 피날레 깔끔한데 여기 한번 안 도와주냐? 이건 좀 무리야? 큰 거 바라는 거니? 넌 할 수 있어. 힘을 내. 눈을 떠. 주변을 봐. 할 수 없니? 마지막인데 까비. 아룡이 아버지 아니래. 야 이거 카돈도 되게 빠르네. 야 이거 안되겠다. 건술도 피스 가지 말자. 그냥 건술도 사시 가자. 내가 봤을 때 낭만이 맞다. 아니 이게 빨라서 재밌는게 아니야. 안해본 세팅을 하니까 좀 재밌네. 사실 싸서 재밌는게 큼. 아 이거 실링 있었으면 강화 좀 늘려보겠는데 지금. 안되겠다 야 이거 날개 한번 가자. 이거 안 가려고 했는데 한번 가자. 이거 맛있다 지금. 한길 40분. 날개 뜨면 만원. 날개 뜨면 만원이라고요? 내가 항상 말하지 내가 한길 올 때는 님들 사장님 놀이 하라니까. 한 1억 걸어 그냥. 날개 전문 비웃은 거 왔다 크크가 오래 참아. 아니 후바 칸게만 들어오면 귀신처럼 돈이하는 애들이 있다니까? 쟤 포함해서? 와 방금 이동 봤어? 거의 지구 갈라버린다. 야 스커 이러면 졸라 할만하지. 야 사장님들 이양 물고 오이 스커 안해도 되겠다. 야 캐릭이 존내 쉬운데요? 영수증이 다르잖아. 영수증이 늙으면 데미지 한방 잘 나오는게 좋아. 여기서 끝을 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. 그렇지 야 달다 달아. 야 캐릭 진짜 괜찮네. 이 정도면 됐어. 간다.